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여름 아울렛 원피스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좀 화사하고 예쁜 원피스들을 골라봤어요. 70% 이상 할인된 가격의 고급 브랜드 원피스들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모조에스핀 원피스예요. 70% 할인된 가격이 아니면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70만원짜리 원피스입니다. 할인을 70% 해서도 21만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화이트 색깔과 풀색이 있는데요. 저는 풀색을 선택했습니다. 소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벨트랑 이렇게 밑에가 화사하게 퍼지는 이런 플레어 라인인데 이게 생각보다 더 화사하고 귀엽습니다. 이분 착샷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화이트 색상은 좀 평범한 느낌이라서 풀색으로 골랐는데요. 이렇게 벨트도 세트로 줍니다. 안쪽에 안감이 상의부터 밑에 치마까지 전체적으로 들어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욱 살려줍니다. 무늬가 진짜 수묵화처럼 예쁘죠? 한국화 느낌이에요. 그리고 벨트도 따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뻐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의 사각사각한 느낌의 소재예요. 착샷을 바로 보겠습니다. 어깨가 약간 근육맨처럼 너무 뽕긋하게 올라와서 처음엔 놀랐는데요. 자, 무늬가 일단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림의 한 폭의 그림 같달까요? 근데 어깨가 좀 처음에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근육맨 흉내를 내고 있어요. 처음엔 좀 부담스러운데 거울을 보면 얼굴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니다. 벌크업 가능한 옷입니다. 자, 벨트를 입고 착샷인데요. 자, 이렇게 나비가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상큼한 느낌의 좀 젊은 느낌의 원피스입니다. 치마가 부담스럽게 짧지는 않아요.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옵니다. 제 키는 165cm이고요. 전체적인 착샷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구두랑 신어야 어울리는 아주 페미닌한 느낌의 원피스예요. 제가 계속 방정을 떨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또 얌전해 보이는 귀여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게 벨트를 없이 입으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더울 땐 이렇게 풀고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름 린넨 부츠하고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힙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새로 산 가방도 이렇게 같이 매봤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앉아있기 포즈입니다. 이 부츠 너무 예뻐서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름용 린넨 부츠인데요. 미들 롤업 린넨 부츠 4만원입니다. 브랜드는 없고 보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 공장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이렇게 블랙 미니 원피스하고 같이 코디했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블랙 앤 화이트인데 여름에 부츠를 신어서 좀 너무 더워서 발냄새가 날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발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한 여름만 아니면 린넨이라서 시원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쟁이라면 냄새나 더위쯤은 조금 참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도 있는데요.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도 청바지나 이런 데에 매치를 하면 이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디한 착샷이 있는데요. 보세니까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벨트를 풀고 입으면 생각보다 더 넉넉해가지고 단테아 임신하셨으면 한 7, 8개월까지는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 기준 5개월,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벗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땡깡 부리는 포즈로도 한번 앉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되게 좀 튀면서 예쁜 옷이에요. 무난한 원피스는 아닙니다. 듀엘 원피스입니다. 여기도 가격대가 좀 있죠. 46만원이네요. 원피스가 70% 할인해서 137,700원에 해자로운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워 프린팅 쉬폰 원피스인데요. 하늘색과 이렇게 귤색이 있는데 저는 오렌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눈이 딱 벌써 화사하지 않나요? 오렌지가? 근데 약간 요게 약간 호피 무늬같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엄청 귀여워요. 하늘색도 실제로 보면 예쁠 수도 있는데 저는 봄 웜톤이라서 귤색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그걸로 선택을 했어요. 딱 봐도 쉬폰이 좀 고급진 쉬폰입니다. 중국산 원피스 입으면 이런 쉬폰 원피스가 좀 되게 칙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2단, 3단 케이크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추도 신경 쓴 느낌, 벨트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건 실제로 받아보셔야 알아요. 소재도 괜찮습니다. 자, 실제로 받아보면 이렇게 단추가 위에도 이쁘게 하나 들어있고요. 자, 짠! 입어봤습니다. 제 봄 웜톤이라서 얼굴하고 색깔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비치는데요. 슬립까지 세트로 주기 때문에 속에 비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게 길어가지고 우아하면서 청순 단아한 그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디건하고 입으시면 좀 추울 때 에어컨 밑에서 그리고 봄에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길이는 165 기준, 발목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는 롱한 기장감입니다. 되게 얌전해 보이고 사람이 착해 보이고 이거 저 쌍둥이 학부모 상담가 때 입으려고요. 되게 이쁠 것 같죠?
자, 이렇게 또 앉은 포즈. 요즘 아이유 씨가 영화 드림 시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패션을 했길래 따라서 가디건까지 코디를 해본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나 귤색 처녀, 귤색 아가씨가 아니다, 귤색 아줌마가 됐네요. 샵티네 원피스입니다. 카라닉 플라워 패턴 원피스인데요. 60% 할인을 해서 115,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이제 좀 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패턴의 원피스를 한 4-5년 전에 인스타 마켓에서 제작하는 걸 힘들게 구해서 입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입으면 이뻐요. 이런 옷이 이렇게 튀는 걸 어떻게 입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브랜드라서 그런지 단추도 이렇게 좀 약간 반클리프처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졌고, 면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트로피컬 원피스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더 예쁩니다. 면이 되게 판판 탄탄하면서 그런 예쁜 면이에요. 구김도 안 가고. 색깔은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는데요. 핑크 색깔도 되게 은은하게 예쁜 밀키한 핑크색이라서 예뻐서 고르고 싶었는데 여름이라서 하늘색으로 골라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원피스를 골랐는지 이 원피스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원피스인데 보센데 너무 예뻐요. 제작 상품이라 지금은 좀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망고릴리 원피스라고 벨리미뉴라고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유행 없이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원피스를 샀는데 이번에 산 게 면도 훨씬 탄탄하고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데이트할 때 입어주거나 하면 진짜 확 튀면서 예쁜 봄처녀 아니 여름처녀 느낌이 납니다. 좀 위에만 보면 이게 하와이안 원피스냐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예뻐요. 면이 탄탄하고 단아하면서 청순한 느낌 주기에 딱입니다. 그리고 시원해 보이기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훌라댄스 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 가슴댄스 아닙니다. 이거 허리 부분 넉넉한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면이 탄탄하고 좋아서 시원해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 톤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기장감은 무릎 정도에 오는 이렇게 단아한 그런 기장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플랫 같은 거에 신어줘야 좀 더 단아하니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높은 힐도 뭐 예쁘긴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플랫에다 신었습니다. 이 포즈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팔뚝 좀 넉넉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무늬가 진짜 예쁘죠. 완전 유럽의 그 식탁보 같은 느낌. JJ 지구트의 케이프 소매 플레어 원피스입니다. 70% 할인해서 80,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고 오늘의 최저가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이걸 입고 직장에 출근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어느 날 좀 빨갛게 좀 튀고 싶다? 그런데 약간 갇혀 입은 그런 느낌이 딱 나면서 현대 커리어 여성의 우먼 느낌이 나면서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화이트 색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빨갛게 한번 가보시죠. 소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이 가슴 부분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좀 저같이 자신감이 없는 경우에 마음 놓고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뚝이 이렇게 케이프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특이해요. 이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저 케이프 코트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름에도 이렇게 케이프를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자, 이렇게 가슴 부분이 딱 나와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안심인지 몰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할 때도. 자, 이렇게 어깨 부분이 날개처럼 되어 있어서 팔뚝이 좀 통통하신 분들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힐에다가 신어주면 딱 떨어지면서 이쁘지 않나요? 저 이런 느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이 짧지가 않아가지고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뱃살 커버가 안 돼서 뱃살 그 팬티를 같이 입어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가방하고 같이 딱 들어줬는데 뭔가 사람이 딱 정돈된 느낌이 드는 거 저 요런 거 되게 좋아하고. 다음은 제 장바구니 템인데요. 여기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더 사야겠어요. 처음에는 시슬리 벨티드 민소매 원피스입니다. 거의 70% 할인을 해가지고 116,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고급진 핑크, 핑크 베이지 느낌의 화이트, 그리고 네이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할인폭이 여러 군데 아울렛이 다르더라고요. 제일 저렴한 데서 잘 구매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딱 여신 원피스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민소매라서 이런 거 휴가 갈 때도 출발할 때 딱 입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가서 좀 갈아입으시더라도 출발할 때 이런 거 해외여행에서도 입어주면 너무 예쁘고요. 이 화이트도 딱 여신 느낌 나서 좋아요. 아까 그 밀키한 핑크 베이지 컬러는 하객룩으로도 좋겠네요. 이분이 리뷰 남기신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같이 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사야 돼.
그 다음은 파슨스의 랜 원피스인데요. 저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데 쿠폰을 먹이고 먹이고 하면 75,6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약간 한섬 타임 느낌이 딱 나는 고급진 느낌이에요. 게다가 소재도 바스락거리는 것이 더워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 빼고 소매를 접고 하면 초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을에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딱 고급진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라서 이것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섬 타임이 아닌데 시스템 그쪽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네요. 이거는 한번 입어보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비슷한 걸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입고 있어가지고 골라봤어요. 가격이 너무 싸네요. 75,000원이면 보세보다 쌉니다. 이거는 자 네이비하고 퍼플이 있는데 퍼플이 훨씬 예뻐요. 자 네이비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제가 입은 퍼플 착샷인데요. 비슷한 이건 린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샤틴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것보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옷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되게 비슷한데 가격이 3분의 1보다 더 쌉니다. 요거는 잘 입습니다. 유행 없이 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비바인 코코넛 제품인데요. 50% 할인해서 45,000원? 44,000원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자라 비슷한 트위드 원피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반팔이나 이런 거 레이어드해서 잘 입는데 요즘에는 과감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냥 이거 단품으로 입으셔도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상큼하니 이쁠 것 같아요. 색깔도 블루, 화이트, 핑크 세 가지입니다. 이번엔 아디다스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이런 거 많이 입어요. 솔직히 일상에서 24%밖에 할인 안 해주지만 80,000원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스포티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름에 입으면은 쪄죽어. 근데 지금은 입을 수 있어요. 가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사고 싶어서 이건 넣어봤는데요. 80,000원 정도인데 색깔이 상큼하니 귀엽죠. 양말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딱 운동하고 신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아디다스 디테일이 이렇게 지퍼에도 그리고 목 뒤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가격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KL 바이린의 사이드 플리츠 원피스인데요. 투피스처럼 생겼네요. 72% 할인해서 엄청나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이 가격으로는 안 보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더 비싸 보여요. 이거는 투피스처럼 보이지만 원피스고요.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상하셨겠지만 하늘색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단추도 보석으로 하나하나 되어 있고 면도 되게 시원하게 보이는 아사면이에요. 자 이렇게 롱한 기장감인데요. 후기를 보니까 좀 썩은 후기도 있어요.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실제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 보여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허리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투피스가 아닌 원피스고요. 사이드 슬릿으로 다리가 좀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미샤 제품인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40% 할인해서 227,000원 별로 싸지는 않네요. 주얼리 버튼 원피스인데요. 딱 예상하셨겠지만 블랙을 훨씬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길어 보이고 이쁜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와 같이 착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산다고 하면 블랙 미니 원피스 기본 없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있어서 얘는 구매를 안 했는데요. 매년 어떻게 이렇게 예쁜 블랙 원피스가 출시가 되나 모르겠어요. 블랙 그 샌들 아까 제가 신었던 샌들하고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딱 토트백 들어주고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이것도 사야 되나? 220,000원이라 좀 비싼데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템으로 정말 좋은 원피스 같아요. 하객룩으로도 예쁘겠죠? 스타일리시 바이 피클이라고 해서 이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보려다가 봤는데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런 브이넥으로 플라워 원피스가 있거든요. 좀 짧은 기장감에 근데 그 산뜻하게 진짜 잘 입거든요. 근데 이게 퍼플색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쉬폰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브이넥 이거 목도 길어 보이고 진짜 예쁘거든요. 저 이거 살 거예요. 제가 5월달 쇼핑템으로 아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안쪽이 좀 부실한 랩 원피스도 있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풍성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거는 봄, 여름, 가을 다 입을 수가 있어요. 자켓 속에다 입었다가 여름에 하나만 입으면 코디하기가 딱 쉬운 그런 원피스예요. 다음은 레코브 제품인데요.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요. 데님 스티치 원피스인데 데님 원피스가 보통 타이트한 게 많은데 이건 좀 편안하게 잘 나와서 넣어봤어요. 연청과 진청인데 진청이 의외로 훨씬 시원해 보이고 얼굴이 엄청 뽀해 보이면서 예쁩니다. 이렇게 스티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허리 부분이 퍼져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시는 팔자주름 콘텐츠 촬영 완료되었고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